ASL Season 3 Final. One step, two step, electric slide. Redfish, bluefish, blow your mind. Engine, engine number 9. Mama gonna let you set the moon on fire.결승전 두 번째 경기 카멜롯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역 이영환 선수의 오늘 1세트 경기에 빌드를 꺼내들었습니다만 이영호 선수 쓰러뜨리지 못했죠. 현재 스코어 0대1. 이에 맞서는 테란 이영호 선수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동도 없어요. 오로지 경기에 집중하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네. 저게 이제 커리어가 가져다주는 안정감,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멘탈, 이런 것들이 이영호 선수가 이영환 선수는 갖지 못한 이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뭔가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는 빌드를 써야 되고 그 절박함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절실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영호 선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짐짓 느긋하게 플레이를 해주면은 뭐 우승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난번 김민철 선수와의 그 경기에서 바로 이 카멜롯 4드론을 얻어맞았음에도 그 표정을 봤을 때 아, 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위기 상황 관리 능력도 뛰어나기도 하고 아, 또 이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 이영호 선수의 최강 그 장점 중 하나입니다. 네. 네. 이영환 선수는 연습 때 2회에서의 승률이 아주 괜찮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세트를 잡아내질 못했기 때문에 승률이 괜찮았었던 빌드를 다시 한번 이제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독특한 전략을 활용을 해서 두 번째 경기에서 결국 이제 이영호 선수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스타일에 말려버리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럴 거면은 기발한 전략을 한번 쓰기는 써야 됩니다. 네. 영화 패러디죠. 그렇죠. 예. 자, 이영환 선수는 이번에 승부수 뒤어서 분위기를 되찾아와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0대3 패배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이 중요해요, 결승전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런 그 샤이닝이라는 영화의 패러디였는데 저기에서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를 막아 문 뒤에서 공포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표정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그 이영환 선수가 자랑하는 독특한 전략성, 이게 뭐지? 라고 싶은 정도의 어떤 그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영호 선수에게 한 경기 정도는 꽂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영호 선수가 도대체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머릿속에 혼란을 좀 일으키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까 저런 표정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략을 꺼내줘야지 그냥 물음표 몇 개 정도만 띄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된다면 또 쉽게 막힐 수 있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는 전체적인 테마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영한 선수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 위주의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자원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느긋하게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절대적인 수비를 한 번만 보여주게 되면 이영환 선수는 전략이라는 거는 한 경기 내에서 여러 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한 번의 전략이 나올 텐데 그 한 번의 전략만 막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네, 한마디 가져가면서 꾸준히 정찰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저그의 태클까지 확인했고요. 외로 추가로 올라간 해처리까지는 봤어요. 예, 지난 4강에서의 그 테란데 저그 운영과도 약간 좀 다른 식의 운영을 네. 선보이고 있는 이영호 선수죠. 오늘 네. 컨셉 자체는 1세트, 2세트 안정적인 형태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배럭스의 네. 위치부터요. 네. 네. 진짜 오늘 그 제가 숲속의 무대에서 뭐 스타 추도 중계를 해봤고 예, 스타원 ASL도 뭐 중계를 해봤었는데 오늘이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네, 현장에 정말 그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제 선수의 대진도 워낙 좋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다 뭐 어린애홍에서 중계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꽉 찬 적은 처음이에요. 네, 정말 그 브루드워 리그를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꽉 찬 중계를 자 빠른 배럭스를 들면서 자 세 개 네. 자 드론들 한 개 한 개 손 들어갔네. 하나 잡혔고요. 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 잡아채지 못하는 것 조차가 지금 손해거든요. 예, 요 압박감 자체가 손해인 거예요. 예, 이게 엉뚱하게 지금은 머린 4기 정도, 그리고 벙커리까지 지금 시도하는 듯한, 실제로는 앞마당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벙커리까지 시도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이거는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시간 결리게 좀 해주고 있고 짓다우선 빠져나갔습니다. 드론까지 네. 동원하고 어차피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안 할 겁니다. 자신의 전략은 앞마당 쪽에서 자원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조금 더 놀라게 만들자라는 것이 본인의 전략이었거든요. 네.
다시 압박하고 난 이후에 뒤로 좀 빠지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드론 그만 뽑아!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그런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CV를 쫓아다니는 그 저글링 외에는 추가 저글링을 안 뽑고 감히 내 앞에서 드론을 뽑아! 였거든요. 네. 정찰 들어가는 타이밍도 보세요. 지금은 머린들을 다 갔나?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저글링이 멀찌감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틈에 지금은 SCV 두 번째 정찰이 들어갑니다. 네, 엇갈렸죠? 자, 숨겼다가 자, 이영호 네. 선수의 빈집을 들어갔습니다. 서로 네. 크로스 카운터인데 네. 크로스 카운터예요. 자, 여기 예. 접근 개발 이제 여기 네. 투베럭에다가 SCV가 있는 상황이고 네. 투베럭에 SCV가 있는 상황이고 아, 여기 자, 왼쪽 성큰이 언제 완성되냐가 중요한데요. 성큰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드론과 동원해도 하나가 완성되고 자, 지워져 여기서 빈절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는 벙커에 의존해서 지금 수비를 공격을 한 대 있고 네. 여기는 SCV와 더불어서 머리니 성급 깨졌습니다. 저울링 숫자 네. 자, 여기서 최대한 흔들어가는 파벤 나오신 파벤 제 파이어맨 앞마당에서 일을 전혀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저울링이 빨리 죽으면 안 되는 게 파이어맨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 하나가 좀 남았고 네. 자, 저울링 완전 쏟아내서 자, 펑펑터 있다. 펑펑터 리페어 못 저울 따라 숨겨놓고 있습니다. 예, 리페어 안 하고 있죠. 지금 본진한 쪽에서 저울링이 뛰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울 컨트롤 계속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양쪽 모두 동시 컨트롤을 해야 되다 예. 보니까 네. 쉴드를 한 번씩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여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력이 지금 타이밍에 저울링 더 찍어서 입구 쪽 완전히 디펜스 해야 됩니다. 네. 저 파벳 두 개, 네. 저 머린 두 개 네. 입구 쪽 막아내고 저울링을 왕창 지금 찍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자, 들어가서 이번에 본진 안쪽으로 저 위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던 저글링이 지금 점령이 됐고 네. 자, 입구 쪽에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영화 선수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스파이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 더 지금 바깥쪽으로 SCV 정찰 보내면서 공격을 한 번 떠났다가 숨겨놨었던 저글링에 의해서 성큰 두 개는 깼습니다만은 숨겨놨던 저글링에 의해서 본진 쪽에서 건물이 올라가야 될 타이밍을 약간 놓친 거는 있어요. 네. 엎드려 돌리고 있는 이영호 선수가 지금 쓰리 베럭스 늘리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스캔을 통해서 분명히 상대방의 태클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베럭스 위주로 지금은 플레이를 하면서 오베럭스 운영 준비해야죠. 예. 네. 흔히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죠. 아카데미 이후에 오베럭. 일단은 그 조금은 안정적인 좀 시작과 또 이 압박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면서 초반에 쓸 수 있는 과감한 그 전략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이베럭 아카데미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상대가 3회 처리 이후에 아직까지는 뭔가 대단한 특별한 그런 전략이 아닌 일반적인 뮤탈로 보이니까 바로 오베럭으로 대응을 합니다. 예, 일단은 운영을 준비를 해왔고 저글링을 숨겨가면서 본진 쪽에 난입을 시켰고 예, 본인의 어떤 공격만 생각을 하다가 이영환 선수가 빈집을 터는 이런 그 경기 운영에 본진 쪽에서 SCV가 한동안 일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제부터라도 플레이하자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영환 선수는 안마락 쪽에 성크 두 개는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뮤탈스크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체제는 마련이 됐으니까 이제 최대한 컨트롤에 좀 집중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메럭스에서 병력 짜내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 자, 이영환 선수는 이번에 뮤탈리스크 준비했어요? 네.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하나 뺐죠? 아래쪽 가져가는 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이영환 선수고 네. 메딕 3개 머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의 그런 저그의 추가 확장 싸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스캔을 사용해주면서 상대의 의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카멜롯은 아래쪽도 위쪽도 적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네. 뮤탈스크 뽑았고 그 다음에 저글링을 조금 더 추가를 하든지 해서 바깥쪽에 나오는 정찰 병력을 빠른 타이밍에 잡아먹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뮤탈스크로 네, 전진 못하게끔만 시간만 끌어주고 있습니다. 공인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7시죠. 오베럭은 이미 완성. 자, 들어가면서 계속. 네. 뮤탈리스크에게 견제. 저글링과의 컨비네이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자, 이번 타이밍 상당히 중요하죠. 예. 요 병력이 추가적으로 오베럭에서 생산된 병력과 같이 합세가 되면은 그때는 진짜 골치 아파요. 네. 자, 대치 상황인데요. 자, 저글링 들어왔어요. 이번에. 잡아먹습니까? 하나씩 붙여놨어요. 자. 자, 이번에 들어오는 병력 끊어내고 있는 이영환 선수예요. 네.
자, 야, 1차전 연습 끊어 놨습니다. 이제 후발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예. 후발대 그리고 이제 테크도 확보를 하고 있고 처리는 더 이상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저 왼쪽 지역을 끊임없이 수비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분명히 왼쪽 구역에서 가스 확장 기지를 먹고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서요. 네. 예, 예. 오베럭스 이후에 투스타 포트로 바로 가면서 아까 이제 첫 번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베럭스 운영 위주의 운영을 하다가 투스타 포트에서 배슬 4기까지 뽑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향 바꿨습니다. 이영호 선수 위쪽으로. 네. 자, 돌진하는 모습이고. 이게 정면이 좀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선수가 깨졌기 때문에. 네. 정원님과의 컨비네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선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센터로 병력이 금방 합쳐졌어요. 네. 자, 후발대가 지금 합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러커가 필요한데요. 네, 러커가 있어요. 그 전에 이게 유탄스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 자, 러커 하나 정리. 자, 러커 하나 정리. 잡았어요. 한 명 잡았다. 그리고 이번 경기 두 번째 맥락까지 잡아먹고 있는 이영아. 네. 자, 여기 해 처리가 지금 완성됐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눈으로. 지금 투스타 포트의 컨트롤 타워 지금 달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갔던 병력도 지금 정리가 됐고 지금 또 와요. 예. 자, 배슬 모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투스타를 쓰면서 베록스를 왕창 늘렸다면은 요새 사용되고 있는 이런 식의 투스타 빌드는 적당히 배슬 모아가면서 레이트 메카닉으로도 빠르게 넘어가는 즉 그 베록스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식의 그런 운영을 펼치게 되거든요. 네. 쓰리카스 지역에서 빠르게 자원 채취를 해서 뮤탈리스크 이후에 러커 숫자와 그 다음에 러커 숫자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디팔러까지 이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가스병력을 이영호 선수가 아주 저돌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가스병력을 잘라주게 되면은 결국 가스 소비가 좀 많은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고 러커 숫자가 많지 않고 디팔러 숫자가 많지 않으면 투스타 베슬에 그냥 베슬 4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1에디 4방에 주요 가스 병력이 잘리면서 병력의 구멍이 뻥 뚫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돌진하는 이영호 선수의 병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병력이 갖춰졌고 센터 위쪽으로 압박 준비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거든요. 네. 자, 1-1업 끝났습니다. 공방 1업이에요. 예. 자, 지속적으로 이 공격 부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 머린들이 계속해서 잡혔지만 적당히 마트가스라면서 담아냈었거든요. 네. 예, 그나마 후속화라고 할 수 있는 병력들도 좀 무시무시하죠. 네. 여기에 디팔러에다가 결국은 그 러커도 어느 정도 숫자가 지금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러커 숫자 잃지 않고 예, 저 정도 숫자 유지해 가면서 지금은 정글링과 더불어서 디팔러까지 모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네. 예, 쓰리카스를 이제 먹었고 쓰리카스 지역에 드론을 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스 병력을 많이 잃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결국 디팔러와의 어떤 그 시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자, 입구 쪽에 러커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자, 7시 쪽으로 병력 몰아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거든요. 네. 자, 여기 3개 있습니다. 커너는 뚫려 있고요. 예, 이레미 2방 지금 활용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2기. 어차피 2기는 잡힐 거니까 2기를 더 추가를 해서 네. 지금은 입구 쪽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구 쪽에는 겹쳐놓은 상황이고 자, 위아래 러커로 수비하고 있습니다. 드럼칩 네. 나왔어요. 그런데 정을리기 봤습니다. 야는 확인.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되고 미탈리스켄 좀 남아있습니다. 네. 네. 오버로드에게도 걸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벽한 그런 방어를 해야만 하는데요. 어디로 네, 떨어질 건가? 어디로 본진 아니면은 그 다음에 확장기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자, 독이 불량의 병력이거든요. 지금까지 출정 병력 떨어졌습니다만 자, 병력 있고요. 네. 아래쪽에서 지금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와, 러커! 와, 이거, 와. 예, 구멍을 가려버렸거든요, 저 구멍이! 예, 그렇죠. 적사가 안 되도록! 예, 아예! 이게 러커, 정면도 아니고! 맞고 있어요. 아니, 정면도 아니고! 자, 드론이 다 끄죠! 정면도 자, 아니고, 측면도 아니고! 예, 코너 파괴! 코너 파괴! 자, 러커! 뚫려! 러커가 어디 있어요?